사실 가장 힘들 때가 딱 저때일 거야. 내가 데뷔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 이 불안감이 가장 클것 같은데. 맞아. 근데 확실히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 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고민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맑아 맑아. 우리 병이. 안녕하세요. 병이 안녕. 사실 이런 자리를 너무 원했습니다. 아 진짜로? 왜냐면 사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미 저희 예비돌 친구들의 길을 다 걸으셨던 선배님들이시니까 정말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든 점들이나 고민이 정말 많은데 그런 고민을 요새는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뭔가 예비돌 친구들한테도 물론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그치, 이러다 보니까 속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하니까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냥 좀. 뭐가 제일 힘들었었어? 좀 순이? 순이, 그치. 압박감이 심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치. 너무 신경 쓰이는 게그 숫자 하나 때문에 정말 그냥 딱그 이름 앞에 뭔가 붙는 느낌이에요. 정말 아 얘는 1위,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나가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순대로. 네, 친구들이 뭔가 포커스가 가고 그 친구들한테. 정말 낮은 친구들이나 중반 친구들은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나는 누굴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순위에 연연을 하면은 자신의 매력도 못 보여줘요. 난 배우러 왔고 있는 그대로를 서포터즈 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 네. 진짜.